6.25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지 올해로 71년이 됐습니다. 남북이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요원해졌는데요. 대한적십자사가 전국의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 상봉장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전주에선 이산가족 두 명이 참여해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올해 84살의 이재성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은 북한 평안북도 박천입니다. 전쟁통 속에 남쪽으로 내려와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저는 혼자 와가지고 대구에서 피난 민수용소에 거기서 맨 처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북에 두고 온 부모와 형제 자매가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해 전라북도에 사는 실향민 두 가정이 화상 상봉장으로 들어섭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기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화상 상봉장에 더해 전주 등 10여 곳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날은 북의 가족과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만 이를 가정해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그냥 멋있네요.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놀랄 정도로 그냥, 아주 건물도 좋고, 좋네요.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의 일환으로 망향 경모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사는 이번 화상 상봉장 추가 설치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북한 쪽하고 잘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이산가족 수는 4만 7천여 명. 전라북도 지역에는 1.7%인 812명이 아직도 북쪽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